안녕하세요. 고산식물TV입니다. 오늘도 먼산 깊은 곳으로 버섯 사냥 나왔는데요. 어제부터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새벽까지도 비 엄청 내렸고요. 근데 지금 6시가 넘었는데도 비가 그치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지금 입산을 했는데요. 아직은 좀 전체적으로 좀 어둡습니다. 안전산에 유의하면서 오늘도 능이 산에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오늘 올라가는 데는 또 송이도 나는 곳이니까요. 한번 송이도 있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10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한번 발품 팔아보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6시 47분이고요. 이제 여명이 좀 밝아왔습니다. 1년 만에 찾아온 송이 나는 곳인데요.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네, 그치 생각을 안 하고요. 소낙비는 아니고, 그렇게 좀 잠잠한 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비입니다. 야, 송이가 안 보이네요. 지금 이 앞에 쭉 다 보면은 송이가 다 나는 자리인데, 아, 송이가 안 보입니다. 어디서 송이 향은 나고 있는데, 아, 송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어두워서, 송이가 많이 올라왔으면 금방 눈에 띄는데, 살짝 올라왔으면 찾기가 진짜 힘듭니다. 비는 내리고, 송이 내기가 뭐라고. 아. 예,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송이 보이면 영상을 또 치겠습니다. 송이가 그래도 나올만한데. 이거 송이 아니에요, 이거? 아, 맞습니다. 송이 나왔습니다. 와, 대문송입니다, 대문송이. 대문송이. 야, 많이 컸네요, 많이 컸어. 와, 씨. 여기 이게 가다고 대 사이에 위에 벌레가 파먹어가지고, 이 노래기가, 아이씨. 노래기가 파먹어가지고, 노래기들 막 붙어 있습니다, 지금. 노래기들 여기에 지금, 아이고, 엄청 붙어 있습니다, 지금. 노래기가 능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 뭐 송이도 붙어 있고. 아, 얘들이 다 파먹고 있네. 아이고 참. 아, 오늘 그래도 송이 아우 대물로 봐서. 아, 좋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아, 여기도 하나 올라왔네요. 예, 네, 송이. 아, 와, 완전히 A급 송인 같은데요. 자, 이렇게 뽑아볼게요. 와, 와, 사이즈 좋습니다. 다만,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1등급은 안 되죠. 반듯해야지. 대가 반듯하고. 갓도 이 정도면 아주 많이 핀 건 아닌데. 아, 좋습니다. 새벽에 온 보람이 있네요. 이제 날이 조금 환해지니까 보입니다. 아, 잘 해주고요.
부십니다.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송이를 더 찾아봤지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홀로 지금 이동해서 능이 있는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곳은 송이가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두 놈들은 먼저 나온 애들 같습니다. 아마 비가 그치고 나서 한 2, 3일 정도 후에 오면은 아마 다른 놈들이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비가 계속 옵니다. 분위기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또 아무튼 능이송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 이것도 가지버섯이 이게 나왔네요. 이곳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능이도 제대로 안 나왔다는데, 나오긴 나왔어도 별로 안 나왔다고 합니다. 송이도 보면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가지버섯은 이렇게 벌써 이렇게, 예, 벌써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게 뒤죽박죽입니다. 올해가 모든 게 뒤죽박죽입니다. 야, 뭐 가지버섯이 이렇게 해발고도가 높은데 엄청났습니다. 엄청. 와. 크기도 커요. 크기도. 아. 뭐 그냥 줄로 그냥 쭉 났습니다. 쭉. 아이고, 이거 조금 채취하다가, 아이고, 조금만 채취하고 지금 다른 곳을 지금, 예, 가려고 합니다. 아, 저거 다 봤다가는, 예, 무거워서 못 다닙니다. 배낭도 비가 와서 아까 작은 배낭 가져왔거든요. 야, 뭐 비가 오다 안 오다, 오다 안 오다, 그러니까 음모가 가득 차 있습니다. 춥지는 않습니다. 춥지는 않고 선선한 날씨입니다. 산행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 비만 안 오면, 능이가 나오는 자리 가보니까 없어가지고 지금 송이 찾고 있습니다. 소나무밭이 좀 있으니까 송이 찾고 있는데 송이도 안 보입니다. 이제 하산하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산해서 이제 2부 산행 다른 곳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누룽댕이 하나 있죠? 여기도 이렇게 하나 있고요. 비는 그쳤지만, 예, 나뭇가지 풀에, 풀섭에 빗물이 많이 묻어 있어서 옷도 젖고 다 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해발 950 정도 됩니다. 하발치 중발치에서 능이가 안 보여서 한번 쭉 올라와 봤습니다. 능이들이 아직 많이 안 나온 데는 상발치 쪽을 한번, 예, 봐야 할 듯 싶어서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야, 낯이 진짜, 진짜 왜 그런지, 비바람이 막 몰아칩니다. 비가 살짝 오는 것은 좋은데 아직 능이들이 작거나 안 나온 지역에서는 살짝 내리는 게 단비입니다.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슬비가 많이 내리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면, 예, 능이 나온 것들도 다 채취를 못하면 썩고, 예, 또 저녁에는 춥기 때문에 다 얼어 죽습니다. 아, 이거 쓸데없는 비가 내리네요. 아, 근데 이거 해발 지금 거의 1000m 가까이 되는데, 와, 이번 가지버섯이가 뭐 손바닥만, 와, 이거 가지버섯이 너무 많은데요. 아까 저 밑에도 많은데 일부러 영상도 안 담고 그랬거든요. 와, 가지버섯 오늘 영상에 안 담은 가지버섯 엄청 많습니다. 막
80리터 배낭 가져오면 꽉 찰 것 같습니다. 손에 들고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와, 이건 큽니다. 대물 가지버섯. 이야, 가지버섯은 올해 풍년일 것 같습니다. 이야, 가지버섯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또 채취했습니다. 이만큼. 아, 조금 여기서 그냥 조금 봤습니다. 이게. 여기 돌아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건데요. 아, 이제 하산길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 좀 욕심 좀 냈습니다. 아, 큽니다. 크고, 대가 너무 튼튼해요. 대가, 대도 튼튼하고, 아, 가지버섯 풍년입니다. 풍년. 비는 계속 내리고, 2부 산행이 약간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무튼 내려가서 상황 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행을. 야, 나 진짜 영상을 안 담으려고도 안 담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빨리 하산해야 되는데, 와, 여기가 지금, 지금 하산길에도 지금 800, 해발 800이거든요? 아, 근데 뭐 이렇게 가지버섯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저번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근데 크기도 너무 큽니다. 그냥 놓고 가서. 와, 이거 보십시오. 완전히 막. 아니, 여기 치는 저번에 제가 채취했던 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거. 대도 굵고, 벌레도 안 먹고 깨끗하고, 갓도 크고. 큽니다. 다 커. 야, 이거 보십시오. 이거. 야, 이거. 이거 능이송이가 문제가 아니라, 야, 이거 비그치면은 내일 날 잡아가지고 가지버섯 산행을. 오늘 가지버섯 본 것만 해도 100리터 다 채우고도 양손 손에 들고 갈 정도로 엄청 많습니다. 그냥 일부러 찾지도 않고 그냥 능이송이 찾으러 오다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아니, 크기가 작으면은, 뭐, 그냥, 누워뒀군데 너무 큽니다, 이거. 와. 대박입니다. 올해는 가지버섯 대박. 풍년입니다. 지금 하산하고 있는데요. 진짜, 비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비만 오면 산행하기 그나마 나은데, 바람까지 불어 부르니까. 와, 막 찬바람이 붑니다. 이제는 찬바람이 부릅니다. 찬바람이. 와. 이때 비에 젖으면은, 예, 저체온증 잘못되면 저체온증 걸린다. 이거 해발 1000m 가까이 되고, 높은 지역이라서. 아, 진짜. 이게 바람 부니까 낙엽들이 엄청 이렇게 수북이 쌓였습니다. 이러면 이제, 능이들도 이게 파묻혀가지고 보기도 힘듭니다. 송이도 마찬가지고요. 야, 올해는 진짜, 무더웠다가 능이가 나올 만하니까 비바람 몰아치고 한파 그때 막 추위 한번 왔었죠. 그렇게 오고 올해는 진짜 날씨가 안 받쳐줍니다. 아마라도 2부 산행은 못할 것 같습니다. 비가 계속 그치지 않고 오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접한 영상이지만 예, 힐링하시고 대리만족 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서요. 모든 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